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담당자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은 캡컷이라고 하는 앱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전체로 다쭉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갔다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 이게 피드백이 잘안 와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습득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예, 여러분들께서 단톡방에 뭐 질문글을 올려주시거나 이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제가 임의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제 예상했던 것보다 꽤나 빨리 나가고 있어서 일단 오늘로 이 캡컷의 전반적인 기능 설명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다음 시간 정도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영상편 작업하는 걸 갖다가 한번 실습하는 거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그 메타버스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보고 단톡방에다가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이후에 다음번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따져보자면 캡컷을 한 절반 정도, 한 8번, 9번 정도 나가고 그 이후에 컴퓨터로 이 영상 편집하는 걸 나가려고 했었는데 캡컷 이외에 자주 쓰이는 또 다른 영상 편집 스마트폰용 앱을 하나를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사실 아직까지 어떤 걸로다가 할 건지는 결정을 못 했고요. 어쨌든 좀 찾아봐서 여러분들 쉽게 캡컷보다 조금 쉽게 나와 있는 쉽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앱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사실 이 캡컷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을 놓고 보자면 사실 거의 전문가용 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 기능들을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쉽고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컴퓨터용 프로그램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캡컷을 실행을 하고요. 강의를 하고 그런 동안 연습을 많이 했더니 꽤 프로젝트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프로젝트 정리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만일에 내가 현재 있는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약간 수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요점세 개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여기에 보이는 요 이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 복사를 할수 있고 똑같은 걸한개더 만들어서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다 쓰이는 거겠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완벽하게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지어져서 영상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동일한 영상을 제작할 일이 없다 또는 수정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있는 프로젝트들은 지워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개가 있어봤자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젝트 찾기도 번거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워볼까요? 자, 삭제 누른 다음에 삭제할까요? 해서 삭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삭제, 삭제, 또 삭제, 삭제. 이것도 삭제.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사라지고 처음 우리 실행했을 때처럼 빈 화면만 나오죠. 여기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였었고요. 자, 얘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영상을 어떤 걸좀 불러와 볼까요? 예전에 좀 제가 재미있게 찍어놨던 영상들을 한번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중에는 이 어떤 카메라가 있냐면 360도 회전해가면서 모든 영상을 다 찍는 그런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 찍어놓은 영상을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몇개 불러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 하나도 없이 동영상만 지금 불러오겠다고 동영상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는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불러온 순서대로 가져와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위아래로 긴 영상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중간에 보이는 요거 하나만 이
정사각형 같아 보이는데 뭐 화면 비율이 좀안 맞긴 합니다만 네,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불러온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영상들이 하나씩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360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 이후에 짤막하게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카메라인지 특성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 촬영이나 편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카메라들이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들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건 여기에는 편집이죠. 여기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자르거나 뭐 속도를 조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안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안한 것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은 여기에 있는 요거. 손떨림 보정. 요거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그다지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찾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이 걸어다니면서 찍거나 이랬을 때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음 걷는 이 발의 진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손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화면이 약간 떨리거나 흔들릴 때 그거를 잡아주는 기능이 이제 이 손떨림 방지에 해당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손떨림 보정 요거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얘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찍은 것보다 영상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영상이 작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얘가 영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흔들리는 부분이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자리에 있던 게 흔들리는 게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조금씩 조금씩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위아래로 흔들 경우에는 아래 위로 다 영상을 좀 움직여서 피사체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 이러다 보니까 주변 부위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게 되면 메뉴가 여기 보세요. 최소한 자르기, 추천, 가장 안정적 이렇게 나오죠. 가장 안정적이 되게 되면 영상은 거의 안 흔들리고요. 흔들리는 게 거의 못 느낄 정도가 되는데 그 대신에 잘려나간 영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추천은 뭐 적절한 정도 범위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자르기는 뭐냐면 흔들림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 잘려나가는 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흔들림은 많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영상은 많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얘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뚝딱하고 되지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얘가 흔들린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천으로도 한번 잡아놔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좀 보세요. 아, 지금은 꽤 빨리 진행이 되는데 최대치 한번 놔볼게요. 손떨림 보정을 누르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나면 요쪽에 요쪽 어딘가에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게 영상이 좀 길거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고 좀 봐주시고요. 얘를 일단 선택하고 최대치로 한번 놔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예. 손떨림 보정되는 동안 작업이 되고요.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흔들렸던 부분이 많이 보정이 된 상태로다가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얼마나 흔들렸는지까지를 보려면 원본하고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예,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들이 오디오 들어가 있는 거를 계속 제가 테스트 삼아서 보여드릴 때마다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여기에는 이걸 눌러서 일단 음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음성을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하고 나면 이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기능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지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용하지 않을 만한, 절대 사용하지 않을 만한 기능들은 일단 넘어가기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편집에서는 대부분 다 보셨고, 여기 배경 제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그 뒤에 있는 것들, 안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이 손떨림 방지 보정, 이 기능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는 다 봤죠.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보셨고, 텍스트 스티커 보셨고, 자, 오버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버레이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내가, 자,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자, 오버레이.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PIP 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PIP는 Picture in Pictur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또 다른 그림이나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번에는 동영상 말고 사진을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어떤 사진을 불러오느냐면, 전신 사진이 좀 나오니까 자,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추가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겹쳐지는데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이 아래 보시면 여기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할은 동영상에서는 분할을 쓰죠.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촬영된 부분을 잘라내니까. 근데 사진은 정지된 상태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분할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는 이걸 좌우로 움직여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길이를 쭉 길게 해서 요거에 꽉 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눌러서 위치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다 벌려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회전도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모든 작업들이 가능한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아래 한번 볼까요? 자, 분할,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분할이라기보다는 화면이 겹침 효과 같은 거, 이런 효과들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분할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건 해보신 기능이죠. 인, 아웃, 그래서 시작점, 끝점에다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거. 아, 분할이 들어가 있네요. 분할은 빼겠습니다. 분할은 일반으로 놔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분할 들어가 있으면 화면이 좀 겹쳐 보여서. 빼고, 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었고, 인 또는 아웃, 끝난 지점에다가 이런 효과를 넣어준다거나,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또는 전체에다 효과 줄 수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선택해서 줄 수도 있었고, 여기서 OK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필요 없다 싶으시면, 애니메이션에서, 없음 주면 되는 걸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리고 삭제는 뭐 당연히 이거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그림을 예, 요거를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 제거가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 좀 보시면 뒤에 있는 이 얘가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요 부분이 얘 때문에 가려서 이 부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선택된 상태에서 배경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크로마키하고 배경 제거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배경 제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주인공을 지은 나머지 배경을 임의대로 얘가 알아서 이런 것들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마키는 지금 제 영상 여기 뒤에가 단색으로 짙은 어두운 색으로 보이잖아요. 짙은 곤색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청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색깔로 다 깔아놨는데, 이렇게 단색을 깔아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능인데, 우리는 사실 크로마키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빼고 배경 제거만 보겠습니다. 자, 배경 제거를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배경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배경은 없어지고 인물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뭐 크기를 조절해 준다던가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기 싶어요. 자, 그럼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얘 선택한 다음에, 배경 제거 있었고, 교체. 교체는 이제 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여기에서 나는 이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마땅한 사진이, 아까 그게 어디 있었더라?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바꿔볼까요? 선택하고, 그러면 아예 사진이 바꿔치기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배경 제거를 하시게 되면, 배경 지워질 것이고, 크기를 조절한다던가, 위치를 옮겨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배경 제거, 그리고 교체까지 해봤고, 스타일.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별로 효과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면 렌즈만 한 거. 원하는 거를, 다시.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네, 이거는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경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건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경 제거를 해도 같이 되지 않나? 볼까요? 배경 제거를 해도 되는군요, 같이. 자, 배경 제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효과,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떤 거냐면, 스타일이었었죠? 여기에서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많은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얘네들은 되게 밝게 보이는데, 뒤쪽에 보시면, 요거. 얘네들은 좀 어둡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내 스마트폰에 모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 선택했을 때 인터넷으로다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써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하시게 되면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꽤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좀 나죠? 네, 이런 식의 효과를 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다 끝났으면 이걸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적용시켜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편집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앞서서 봤던 것들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필터에서 색감 조절해 주는 것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요게 PIP, 여기에 나오는,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요거에 관한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편집 효과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동영상 효과가 있고 신체 효과가 있네요. 자, 먼저 동영상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뭔가 화면의 효과들이 변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 전체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안 해주고 싶으면 이제 여기는 이걸 눌러서, 네, 효과를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신체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선의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요거는 선택하시게 되면, 눈에 확 띌만한 것도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하셨을 때, 지금 이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뭔가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효과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는 걸 선택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택했을 때 효과가 잘 나오는지 보시고,
이렇게 특히 사람 얼굴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상반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건 경우에 좀 사용하기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하니까 선택하셨을 때 효과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고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 효과가 이렇게 또 먹기도 하죠. 만일에 이 효과를 이렇게 넣어줄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만일에 이 인물을 놓고 이제 이런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애초에 불러온 요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니고 전신으로 나와 있는 사람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휘감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내줄 수도 있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 효과.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진 같,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긴 이런 세로 방향의 영상인데 이런 경우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찍기는 이렇게 찍었지만 찍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찍었지만 옆으로다가 긴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형식을 누르게 되면 맞추기 뭐 9대 16, 16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로세로 비율을 지정해 줄수 있거든요. 현재 이 영상은 이 9대 16에 해당되는 거고요. 애초에 찍기를 세로로 찍었으니까 16대 9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작아졌는데 싶지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부분까지가 다 영상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가 확대한다든지 해서 화면을 꽉 채워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다가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캔버스는 배경 색상을 무엇으로 해줄 것인지, 이건 이제 그냥은 안 보이고요. 화면 살짝 줄여보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배경을 색깔로 채워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클립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전체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고 싶다고 한다면 전체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적용을 누르게 되면 그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앞부분에서도 얘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 얘하고 동일한 배경 색상이 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한 게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요 조정. 요거는 뭐냐면 누르시게 되면 현재 작업되어 있는 요 촬영되어 있는 요 원본 소스 클립 이거에 대한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을 좀 해준다던가 또는 색상 대비를 좀 조절해 준다던가 채도값 즉 원색의 선명도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면 흑백 사진 흑백 영상이 되는 거고요. 노출값 그리고 선명한 정도 그다음에 HS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색상 값을 이런 것도 조절해서 이 색감을 좀 바꿔주는 기능인데 쓸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기능들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 다 됐다. 물론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제 앞에 뭐 제목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같은 것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가령 여기서 뒤쪽에다가 이쯤에다가 텍스트로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넣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좀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또, 또 제목도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목도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뭐라고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스타일 같은 데서 글꼴도 좀 바꿔줄 수 있겠고, 마음에 드는 거로다가, 원하는 글꼴을 바꿔주고, 크기도 좀 조절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편집 효과 같은 걸 넣어서, 아예 내가 만들기 좀 귀찮으면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적절하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되는 시간도 조절 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확인으로 나가게 되면,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오디오 넣어주는 거. 네, 지금 원래 이 전체 영상에 들어가 있던 오디오 제가 싹 지웠잖아요. 앞에서 요거 눌러서. 여기는 요거 눌러서 오디오를 다 뺐으니까 전체로 다 들어가는 오디오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 보세요. 영상이 전체 길이가 1분 12초짜리예요. 사실 이런 것들 하실 때는 가능하면 오디오가 잘려서 여러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오디오가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가는 게 좀, 뭐랄까, 좀 통일감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오디오 들어가서 사운드에서 브이로그 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건 사실 영상이 좋아서는 아니고요. 이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1분 15초짜리니까 시간이 거의 비슷해서 저는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음악이 약간 길죠, 영상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그리고 이대로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효과음도 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편집 효과에서 전환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좋네요. 자,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효과음 또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여기서는 뾰로롱거리는 것 같은 거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효과음이 너무 길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효과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자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분할하시고 뒤에 거는 잘랐으면 삭제.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 건 직구멍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효과음 한개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GM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한번 넣어주죠. 뭐 짤막하게.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넣어줘 볼까요? 그냥 이대로만 끝내기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효과음을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다 됐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할건 뭐이냐면 동영상 내보내는 것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1080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720p로다가 되어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거 눌러서 이거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80을 권합니다. 이게 2K, 4K도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까지는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80에 30프레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게 두개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내보내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0%가 끝내야 되는 거라고 했었죠.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여기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게 되면 끝나는 거고요. 요게 지금 보이는 요게 지금 작업하고 한그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자, 완성된 거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완성된 거 눌러서 저기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영상을 만드는 캡컷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작업들 한번 해보시고 연습 좀 하신 다음에 이따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2교시죠. 쉬는 시간 이후에는 우리 이 서거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영상 공모전, 그게 마감이 9월 13일인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화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저는 영상 작업을 해서 제출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거 영상 공모전 전 출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했고 그렇게 좀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